아니야. 놀림이다. 놀림이? 놀림인가? 이거? 야, 최소상이다, 최소상. 이야, 1등이다, 1등. 야, 너 떨굴라 그랬지, 너 진짜. 야, 태클박스 내 거야. 부창포에 왔습니다. 발봉이에요. 오늘 원래 경렬비열도 그쪽에 간다고 왔는데 기상이 안 받쳐줘서 그쪽 수심도 높으니까 너울이 있는 날이라서. 아, 불 켜봐! 엄마야! 경렬비열도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연도권으로 갑니다. 자, 오늘 날짜가 7월 13일 토요일 껌모호에 승선합니다. 무창포에 왔어요. 물때는 2물. 오늘 유속이 좀 느린 날이라서 기대가 좀 있습니다. 물때가 만조가 12시 36분이에요. 뭘 궁시렁대 이게 인트로 하는데. 간조가 오전 7시 15분이네요. 오전에는 들물 낚시를 하고 오후에는 날물 낚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몇 시까지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격비권이 수심이 깊어가지고 너울이 있으니까 거기 위험하다 생각하면 검은 선장은 좀 안전에 좀 민감한 선장이죠. 그래서 뭐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긴 했는데 외연도권은 많이 가봐서 뭐 식상하다 이거보다는 수온이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 이 시기에는 또 처음이라서 은근히 좀 기대도 좀 되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 형님하고 저 마클장인 구독자님하고 또 제 스승인 제노프 이 녀석하고 뭐 모르면 선장한테도 좀 배우고 열심히 재밌게 그렇게 하다 가겠습니다. 아르크베는 왜 못한 거 같아? 아유, 내가 무슨 신념으로 사는다 했어요 형님? 갈지도 못하더라고. 예. 그날 난 여기 6층 있지 않아 잡았는데 저는 사실 9.8자를 잡았는데 5자라고 해. 일요일에 와야 되는데 시합이니까 대합에 참가했지. 이제 선수 대열에 들어가시네. 형님 여덟 번째네 이번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낚시도 스포츠다. 조기 직권이 일주일 한 번씩 나가는데 낚시도 일주일 한 번씩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 스포츠도 건강 챙겨가면서 어때요? 이렇게 나와야 건강해지는 거야 나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라서 먼지나 먼지가 많거든. 바닷바 한번 떼고 나면 해까지 시원해지는 거 같아. 왜 꼬? 저거. 자, 첫 번째 포인트 43m 수심입니다. 뭐? 아유, 저 전동률 갖고 오지 말라 그러시네. 위주로 잘 나오던 포인트입니다. 아, 환장하시겠네 진짜. 전동률 갖고 오면 얕은 수심 간다고 그랬는데 유도하드만 이게 참나 환장하시겠네. 어우, 지금 몇 시요? 저에게는 파무치 어초입니다. 아, 어초? 자, 어초, 파무치 어초 진입하네요. 어초. 자, 최대 높이 3m에요. 저 오늘 껌모 대회 행사 온 거예요. 껌모 카페 회원님들 감사의 보답? 답례? 이런 취지로 작은 이벤트들 협찬도 받고 준비도 하고 해가지고 껌모 대회라는 그 날을 지정해서 자기 임의대로 지정을 합니다. 선장님의 횡포지, 시간도 좀 넉넉히 하고 즐겁게 하려고 오늘 아무튼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어초 타고 싶다 그랬더니 해도 안 뜨고 5시도 안 돼가지고 이게 포인트 도착해서 내리긴 처음입니다 이게. 자, 태클은 바낙스 하데스 라이트 지깅, 릴은 아이오닉스 인쇼, 채비는 지난번에 군산 광어다운샷 대회 그때 가서 많이 털렸습니다. 그때도 어초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남은 게 몇 개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갖고 오고 기성품 집에 있길래 좀 가져왔습니다. 이야, 이거 뭐 영상에도 안 나오겠네요. 어두컴컴해가지고. 선장님! 날씨 좀 어떻게 해봐. 왜 비가 오냐? 자, 비도 오고 동도 트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저 선실에 커피라도 한 잔씩 좀 드시면서 좀 천천히 시작하실게요. 오, 금방 밝아오네. 날이라도 밝아야지 입질을 하지 이거. 아, 그리고 아마도 바낙스에서 싫어하실 겁니다. 리를 받아들일 때 콜크 손잡이가. 오늘 시상에 대해서 안내만 드릴게요. 최대 여상은 여물 BB에다가 플러스 무료 수상권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다어상 마리수 방어 제일 많이 잡으신 분께 무료 수상권 지급합니다. 그리고 방어 최소어상이라고 해서 제일 작은 방어
태클박스 및 로드 스탠드 태클박스 있죠? 그 상품들입니다. 야, 그거 내가 노릴만하다. 다이와 버프 드리고요. 선원 최대한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협찬도 많이 해주신 회원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권보선장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코르크 손잡이. 자, 잠깐 올리세요. 아니, 짜식이죠. 말도 못하게 하네. 손치기 한번 하고 이따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손잡이를 그냥 튜닝을 했어요. 코르크 손잡이가 너무 많이 들고 다닐 때 때를 많이 타가지고. 근데 너무 꼭 맞아가지고 잘 어울려. 꽃모호가 작년에 갑오징어 가기 전에 섬치기 한번 했던 찍었던 포인트가 여긴데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기상이 왜 안 좋은지 아시는 분? 자, 워밤복지 바로 드립니다. 너 같은 이상한 소리만 해봐. 자, 태풍 땡. 내가 타서 그렇다, 내가 타서. 야, 너, 야, 5만 봉지 내놔, 빨리. 누가 타서 그럴까요? 조용히. 아, 살복이 되네. 아, 나 진짜. 내놔, 5만 봉지 축하해. 내놔. 직접 맞추면 안 되지. 나 직접 맞췄어. 내놔. 여기 있잖아, 여기. 형님, 빨리 다시 봐. 축하드려요. 형님, 그거 반 나눠 쓰셔야 돼, 저랑. 네. 아, 나 오늘 격비 기대하고 왔어. 날씨 좀 좋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아, 이 날씨는 네가 잡은 거잖아. 제가 이 날짜를. 자, 바람에 끌려가네. 다시 내드릴게요. 히트! 오! 오! 오, 크다. 야, 크다, 커. 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오짜다, 오짜. 오짜. 아, 오짜가 안 되네. 선장님, 나 30호 봉돌 없어. 아, 많아, 샤롱해. 그래요? 배에 있는 지방 조금만 빼. 나 진짜. 한 200호 나올 것 같은데. 아, 내가 이 갈굼 당하려고 내가, 넌 죽었어, 오늘. 세 번째 잡으시는 분께 로드 케이스 기수방지 드립니다. 두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나오겠구만, 나. 자, 한 가지 중요한 건 스텝 제외. 야, 너 제외래. 저 오늘 챔질 어떻게 해야 되냐? 만세야? 선장님이랑 맨날 의견 갈리잖아. 미세린 낚시 폼 봐라. 너 죽는다, 미세린. 아, 거리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좀 찍어서 같이 돌리고 싶어. 미세린이래. 나 처음에 뭔가 그랬어. 뚱뚱해가지고 타이어로 만들어지네. 눈사람처럼 생기네. 밤만 되면 투명인가? 죽었어 넌 오늘. 살짝 옮길게요. 만쿨장님. 네. 76년생이시죠? 네. 40m, 50m 공 가면 내가 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거 내가 나중에 빌려달라고. 오! 날라왔어? 어딨어? 떨어졌죠? 모자. 주스면 반당이에요? 저 있다! 저거. 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 갈게요. 오케이. 됐어. 빨리 지나쳐, 빨리! 아이. 한 마리 잡고! 네, 잡았어. 야, 두 마리째야. 이 다음에 잡은 분이 저기야? 경포? 자, 모터오일. 아이씨, 나 몸 가로 끼워야 되는데? 울퉁불퉁, 엠보싱 바닥이에요. 자, 현재 수심 10m에요. 자, 바닥이 손장님 성격 같네요. 울퉁불퉁, 엠보싱. 거칠고. 어? 최소호는 내 거요. 무럭이요? 좋아. 히트! 나른이 미트! 무럭이네. 아, 좋아. 무럭밭이야. 무럭이야, 무럭. 오! 꼬마야, 무럭은 가져갈 테니까 나도 테이프 해줘요. 이거 해줘, 테이프! 이거. 바닥 기준이야. 아! 무럭 질 거라고 설레가 기준이 바닥 걸고 있다. 아이씨,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거. 아, 구독자님 뭐라고 좀 해줘. 나만 갈고 선장님이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한테 배도 안 해줬다고. 영원한 아군 적군도 없는겨. 형은 낚싯대 하나만 들고 오셨어요? 아니요, 두 개요. 아, 두 개요?
저 가방에 있어. 같이 넣어 갖고 왔지. 빨리 준비하세요. 바닥 많이 걸리실 것 같아. 너 바닥에 입수시키기 자세 참 좋다. 지급품이 또 하나 왔는데 7월달 거 릴이 좌핸이 왔습니다. 새로운 장비 그걸 쓰려고 하다가 릴이랑 깔맞춤 하려고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어우 오늘 좋아. 오 자 어버검 제자를 위해서 많이 갖고 왔구만. 야 근데 이게 모터오일인데 네.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게 다 담이끼 있고 이거는 뭐야? 그것도 모터오일 종류라는 건 아는데 자 3분에서 5분 정도 이동합니다. 어 이런 저기 없나? 우비 별거 응? 딱인데 시끄러워 아니 비가 오니까 그거 딱이야 시끄러워 근데 바람이 부니까 날아간단 말이야 이게 그럼요 응? 어 요것만 앉아주면 돼 자 이 정도는 저를 막을 수 없죠. 전투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카메라 때문에 비를 좀 겁냅니다. 이 충전기가 충전하는 그 잭 부분이 방수가 안 돼. 아 시원하고 너무 좋다. 그런데 비가 오네. 여기서 뭐 어디 가려고 해도 어이 뭐 갈 데가 어딨어. 바람 피하고 비 피하고 저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광탑에 타셔가지고 어 근데 저보다 한 30번 더 가보신 게 아니고 저는 총 횟수 5번인데 망쿨링 3번 아니야? 뼈를 때리시는 거 봐 이게 낚시라는 게 사행성이 있어요. 어쩔 때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 아니, 그래도 안 터져 봐. 독자들이 뭐라 하겠어. 아니, 뭐. 잘봉이가 아니고 야봉이다. 아무튼 정통으로 타고 있어요. 중간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빗걸레 조심하세요. 광어야? 에이, 다른 조사님들 히트하는 거 찍으려고 온 게 아니야. 아이씨 넘지 오자 49 자 오자 진입합니다 자연으로만 진입해요 자연만 1분 걸립니다 아, 우연도 다 걸리네요 지금 자 우연 다 걸려요 자 걸리고 와요 걸리고 자 거의 5초 끝입니다 뒤에만 바닥 살짝 내려보세요 오 히트 이야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야, 7자다. 개우러 가님 7자다, 이거. 나 처음부터 봤어. 형님, 살살. 아이씨. 야. 낚싯대가 연질인가? 일단 지금 1등이요. 야 사이즈 좋다 1위 아니야 1위? 1위 아까 49 예. 네. 지금은 40 어 이거 그냥 5초 자, 현재 1위 5초야? 야 왜 방송을 하네 선장님 네. 방송을 하네 원방송 5초 어디냐고 알아서 뭐해 낚시나요?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야 알아서 뭐해 아 나 지금 저런 선장이 다 있어 저거 자 여기는 길산도 근처에 있는 어초입니다 수심은 20m에서 25m 28m 권입니다 몇미터처럼 말을 안 해줘 야 몇미터처럼 얘기 안 해줘? 자 현재 수온은 20.7도입니다 저거 사오정 완전히 저거 진짜 저 일부러 저런 거죠. 뭐. 응? 타이어는 미세리제야. 타이어는 미세리. 이게 뭔 소린가 할 거다 진짜. 야, 왜 몇 미터 초 이런 거 방송 안 해줘? 난 안 들었어요, 그렇지.
초보가 아니에요. 아, 저, 나 초짜다, 참. 아니야. 편집장님이 편집을 해주실 거예요. 아이, 구멍에 빠졌다. 자, 이 정도는 가볍게 탈출해야지. 암만 초짜라도. 아, 왜? 아. 자, 얼른 올리세요. 폐금물도 걸려있네요. 아까처럼 그 사이드로 뺄게요. 자, 이번에 앞으로 한번 넣어볼게. 어허, 그래. 네가 저... 얼른 드셔야 맞네. 아, 그래, 그래. 저... 자, 바로 저 위에입니다. 아, 저, 씨. 아, 나 진짜 제가. 아니요, 저 빨리 넣어. 아니, 웜 가로 끼울 시간을 줘야지. 빨리 넣어야 된다고. 지금 내가 별 밀어야지. 야, 이씨, 몸 제대로 안 깨졌어. 아, 진짜, 저, 진짜. 자, 어쩌 진짜 지지해요. 자, 앞부터 지지하고 있어요. 자, 자. 화이팅, 화이팅. 오, 5초다. 오, 우럭이야? 우럭 좋아. 아, 진짜. 죽는다, 너, 진짜. 동현아. 털어. 야, 너 씨. 진짜. 큰 거면은 털면 그냥 확 같이 입수시키려고 그랬더니. 야, 놀림조사도 하필 금어기 때 놀림조사야. 금어기 때 놀림조사 활발하게 잡아냈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잡히냐, 그때. 야, 우럭이다, 진짜 이거. 자, 최대 높이 3m 부러진 어초입니다. 또 동이 또 털게 생겼네. 야, 큰 거면 올려라, 동이다. 야, 광원이. 광원이야? 어이씨, 이런 씨. 광어다, 광어. 야, 뭐야, 몸 똑같은데 니 거에 뭐냐고. 아, 동규라, 형이 빼줄게. 아씨. 야, 오늘 물색 되게 좋다 진짜. 근데 해 조금만 떠주면 끝내주겠는데 진짜. 스승님 채비가, 당신 채비가. 자, 광어 5초 진입합니다. 광어 있는데 지나갔기 때문인 거야. 자, 최대 높이 3m. 오, 들어보겠어. 최소다, 최소. 최소 계측해라, 계측. 난 25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지? 아니, 발봉이는 한 20cm만 잡아. 그렇지, 오늘 그건 내 거야. 38! 자, 38. 최소상 현재 1위. 내가 보니까 어초는 달인이 없어. 어초 제일 많이 타는 사람들이 선장님들이잖아요. 내가 그럼 꽃모 여기 타가지고 보니까 선장님들 쭉 다 걸려. 그 짱가 형이 여기 뒤에 탔었는데, 야, 창피하게 어초 걸리고 있냐? 그래도 이라이 이번 이 약물 걸리기 전 끝까지 가고. 어초는 걸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거거든. 야, 1.5m짜리 5초에 걸리면 어떻게 했니? 금방 채비했다. 어? 야. 달고가. 얘는 또 뻗을 줄이잖아. 이제 힌트했잖아. 설치 빨리 설치. 아이씨, 뭐요? 어디? 사이즈 되는 걸로. 오! 야. 거짓말해, 이거. 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 오, 좋았어. 오, 와, 이거 사이즈 좋다. 제부터 하라고요? 어, 내 거야 이건. 오. 야, 나 채비한 지 1분도 안 됐어. 나만 이래지? 아씨. 오늘 과연 몇 개 잡을까? 아이, 기성 채비 있어 까 있고. 아, 얘는 어창에 물 넣는구나. 잘 끼워졌어. 이번에 한 마리 물을 것 같아. 자, 뒤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뒤부터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어초 진입해요. 조금 더 와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나 담궈야 되잖아. 얼른 담그자, 얼른. 뒤에 잘 들려요? 네. 안 들려? 기구장이 몇 개 내리니? 기밥 좀 팔아보네. 안 들린다고. 달봉아, 카톡 잘 봐. 뭔 카톡을 봐야 돼. 카톡을 어쩌 진입하다고 얘기해줄게, 써줄게. 됐어. 이번엔 안 걸려야지. 아이씨.
아니 마린보이 형님도 안 걸리시는데 왜 제가 계속 걸리지? 나래님 걸렸어. 어. 뭐야 크다. 오 되게 찬다 야. 광어야 광어. 오 잡았어 잡았어. 어? 최소호다. 여기도 히트. 왜 나만 안 나와? 아이씨. 히트 옴이 뭐지? 오렌지였네. 아 멸치. 저도 멸치인데. 야, 최소호 선이. 아 그래 그래 그래. 오늘 효도하는구나 니가. 야 왜 앞에는 5초가 안 걸려. 다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거 봐 저거. 어? 아 그거 아니 뭐, 못 먹어 그거. 예예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예예 예. 저거 진짜 서해권에 잡히는 것 중에 최악이야. 냄새 장난 아니에요. 비린내가 그냥 비린내가 아니고 역한 비린내가 나. 와 오늘 화성도 꽝이다. 선장님 고기가 없어. 이씨. 빨리빨리 안, 잘 안 해? 바람 불어서 고기가 숨었나 봐. 에이구 잘한 짓이다 저. 엄하게 또 흰색 오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형님 왜 어디가? 뭐? 아유 저 수심도 좋고 잘 가는데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자 10분 15분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자 수려한 경관 외연도 여기 어디다? 관장도? 아무튼 아침에 여기 너구리 좀 쳐가지고 못 왔었는데 왔습니다. 동현아 여기 관장도냐? 네 관장도. 날씨가 되게 좋아지네. 아니 뭔데? 관장도가 저한테는 놀래미를 주네요 형님. 어? 깻잎? 에이씨 아니잖아. 아니야 놀래미다. 놀래미? 놀래미인가 아닌가? 야 최소상이다 최소상. 이야 1등이다 1등. 야 너 떨굴라 그랬지 진짜. 야 태클박스 내꺼야. 야 웃기지마. 야 1등이 누구야 최소상. 자 한수했어 선장님. 태클박스 깨끗이 찢어갖고 대기하고 있어. 야 너 37 딱 정확하게 맞으면 어 내가 너 무료 수목원 준다. 아유 진짜. 37 딱 나오면 어. 내가 무료 수목원 준다. 37보다 넘을 것 같아. 준다, 아유, 그러게 한 40 한 3, 4 정도 될 거야. 아 경쟁자가 누구지? 하이웨이님. 하이웨이님? 야 43. 아 진짜. 자 선장님 그럼 너 한수 행겨. 어? 어 장하지? 어 그래요? 등신값도 못해. 아유 당신이나 잘해. 아 한 35 잡으면 딱인데 진짜. 자 다시 들어갈게요. 형님 모터오일이에요 모터오일. 아유 나니까. 아유 내가 스승님보다 더 큰 거 잡았을걸? 아유 웃기지 너 재봐 나중에. 내 경쟁 상대는 나래님이야. 자 이번에 살짝 거칩니다. 자 우연으로 진입 중이네요. 그렇지 그래야지 인마. 아 한 마리 잡으니까 이제 기분이 풀리네 이제.
아씨 뭐야. 어 어쭈 히트 뭐해 뜰채 들고 가야지. 아, 나 이거 있잖아. 저 출조개 그냥 막 뜰채질을 시키려고 그래 저게. 야 소민아 채소상 니가 채소 좀. 아니요 아니요 작지 않아. 야 45리군 내겠다 씨. 에휴 원감생심 어디. 나보다 내꺼보다도 크네. 어? 비슷하지 않나? 발봉형이 지금 자기 거보다 작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 거보다 커. 발봉형이 10만원 가라. 봐봐 43, 43이에요 야 거의 40만 한 입이 한 입 닫아야지. 아니 46천 했다고. 저 줄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걸로 대박해라. 예 뭐요? 그냥 묶기만 하면 된다. 칼라가 조금 구리구리한데? 그럼 부엌으로. 어, 아니 냅둬봐. 네 성의가 있는데. 자 재활용입니다. 네가 그렇지. 어? 아 제가 포인트를 구리구리한 데로 내려갔어. 선장 탓이야. 그렇지. 지금 망쿨 장인님 속마음이 딱 그걸걸?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유 선장님 탓이야. 부메이저 타시고. 오, 깜짝 놀랐네. 오, 와. 아, 그래, 그래, 잘했어. 야, 후킹 제대로 안 해, 이게. 릴링 내가 할까? 어, 그래, 일라. 야, 이걸 왜 털으려고 그래? 아, 도망갔어. 아, 웃기는 해달라고 주니까. 와, 진짜, 이렇게 마이너스 도니까. 어? 있네. 야, 이 요만한 게 걸리냐. 야, 그거 채소 아니야, 채소? 야, 채소는 저기잖아, 광어. 채소는 광어야, 광어. 그지? 아, 놀래미도 테일을 저기 된다. 저 테니까. 아, 솔직히. 아, 그렇게 스크래치 안 나는데? 이것도 뭐, 저기 했나 보네. 아, 좋다고. 이런 작은 배려가 명품을 만드는 거야, 배를. 꼬무야, 로드 스크래치 방지 이건 참 잘 해놨다. 아, 막히? 어. 냉동기 돌리나요? 냉동기 아니야? 냉각기. 수온 냉각기? 나 선장님한테 들었는데? 냉동기라고? 오우 왜 캐스팅이 안 되지? 히트! 아 걸려있어 아직도? 뭘까? 오우 앉아가 앉아가 고이 모셔봐. 아주 놀래미 잡고 싶다. 원 바꿀까? 아우 놀래미가 사이즈가 좋다 이거. 27 살짝 옆동 올라갑니다. 27,8은 되겠다. 야 섬치기에 제일 좋은 자리는 섬에 가까운 자리인데 꼭 제자 자리를 이렇게 뺏어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우럭 같았어. 후둑후둑 하는 게. 우럭, 우럭. 아, 블락이라고 그래. 우럭이었다고. 동현아, 맞지? 후둑후둑. 뭐라?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후둑하고 내가 2초 정도 릴링 한 두세 바퀴 한 다음에 탁 쳤거든? 그러면 기다려준 거잖아. 그 짧은 시간에 얘가 뱉었을 리도 없고. 몰라. 아 진짜 사방의 적군이구나 진짜. 놀래미야?
좋겠다 이거. 히트! 형님 드디어 히트. 이야 광호다. 어 형님 환장하셨어. 이야 드디어 환장하셨어. 자 선장님 나온다. 최소상인가? 안 되겠어 형님. 형님 제 거보다 커. 네 라인 주세요. 와 못 자 되겠는데 도대나? 오. 야, 넌 제외야. 어디 스텝이? 어? 아이, 이런 씨. 고기가 물고 있다. 챔질 한번 해. 그래야지. 야, 뜰채. 야, 뜰채. 야, 뜰채. 야, 틀째, 틀째, 이 사람아. 오늘 최대 여상이야. 야, 우럭 나옵니다. 어떻게 되니? 아유, 광어야, 광어. 오우. 너, 그래, 또 이빨 풀어놨지? 와, 씨. 말도 안 돼! 너무 많이 풀었나봐, 드랙을. 어 좋아 선장님이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나온 사이즈야. 내가 살짝 당황한. 야 웃기지 마. 오 크다. 에이 아닌데. 오씨 스텝 제외하고 제일 큰데? 자, 1등상, 1등상. 어? 방어 중에 닮은. 아, 좋았어, 좋았어. 바깥 패네. 아, 선장님, 빨리 내려야 돼. 아이. 야, 이거 뭐, 뭐더라, 저거? 어? 저 스탠님한테 뺏었어요. 아니, 저거요, 전원 붙고. 케이블 타이. 그 웜을 니가 왜 뺏었는데? 아니 아니 케이블 타이 저거 같이 쓰는데? 아니요 녹색이요. 어 녹색이요? 알겠지만 야 텅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밑걸림이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진짜. 나 이번에 후킹도 안 했어. 그냥 밑걸림인 줄 알았어. 또 희롱 당했어 꼬모한테. 아씨 그런 것도 잡을 줄 아네. 야 아까 우럭마냥 후두구두거리는 게 다 광어 아니냐? 아니 진짜 후두구두 했거든. 최소다. 아씨. 아, 아니다 아니다. 최소 나오고 왔어. 괜찮아 난 1등이니까. 아니 꽃모가 참 내 개인 기록 사이즈를 모르는구나. 한 어 한낱 옷자 이런 게 아닌데 나는. 선장님은 자기 나온 거 아니면 영상 안 봐. 아 저런 진짜 아저씨. 아 나 그거 진짜 왕성장편. 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래? 왕성장편 두 번째 거 시작에 산 나를 나한테 나왔어. 근데 나 대표를 봤거든요? 응. 아 뒤에는 그렇게 그때 어? 히트! 이! 어? 아이고 미치겠네. 와 아 미치겠다. 와 진짜 컸는데. 아니 아니요 떨렸잖아요 저기 끝에가. 아 아깝네요. 발목님 체임질은 어떻게 하시라겠죠? 아 난 만세를 못 하겠어. 네. 어 만세를 못 하겠어. 뽑듯이 쭉 뽑아주세요. 만세로. 아 너무 감시한 CCTV잖아 이렇게. 선장님, 형님도 팍 이렇게 했어. 형님도 이렇게 못 뽑듯이 안 하고 팍 하셨어, 지금. 형님도 당 떨어져서 그래. 자, 형님, 이건 뭐, 형님, 집중 안 하고 엄청 당 떨어져서 그래. 자, 마지막 흘리고요. 아씨. 여러분들 이동합니다. 자, 크다, 커, 커.
어 맞냐? 액션 준다 또. 액션 줬다고? 45. 45. 아이씨. 두 놈을 잡네 이게. 오 오차 되겠는데. 그지? 오차 조금 빠진다. 아. 유튜버 사무장님. 유튜버 사무장님. 좀 세게 들어왔어. 그러게. 오 감사합니다. 나는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아이고. 야 나 원투꾼이야. 예씨. 바늘은 기본적으로 아가미로 밀어서 빼는 거야. 풀면서 톡톡하고 딱 내리면 동시에 바로 옆으로 끌었구나. 차, 이거 봐라 진짜. 아이고 나 이거 거꾸로 달았어. 영상에 담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한번 묶여진 줄 모르고. 야씨 나도 몰랐거든. 아니 이게 한번 묶여졌더라고. 자 식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식사하실 분은 예, 개인 도시락이니까 편한 자리 가서 드시고요. 오이 냉국에다가 시원하게 드십시오. 밥 먹어야지. 가시죠. 식사하시죠. 예예 예. 식사하시죠. 어우 예. 냉국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수저 갖고 왔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예예 예. 아 형님 얼른 오셔. 식사 시간에 하신다고 안 나와요. 넌 해야지. 아, 5초 있는데서 진짜 졸 뻔했어. 너무 안 나와가지고. 형님, 5초에서 한 마리 잡으셨죠? 네. 잘게 모르게 자기가 잘 잡는 포즈가 있더라고. 있어요, 형님? 뭐예요, 형님? 우와. 나래님. 와, 야, 오늘 껌모데이라고 괜찮은데 후식까지 이렇게 해오셨네. 어머 카페 나래 칠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와 이걸 아예 이렇게 잘라 갖고 오셨네. 아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 알죠? 네 아 맛있어요. 빨간 게 더 달아 노랭이보다. 정성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정성이.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정성이 90. 제가 광어 잡은 날입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있으면 날물이니까. 히트! 오, 사이즈 좋아. 밀어. 자, 줄 떠 있네요. 오케이, 아장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저 뒤에 있지. 야, 이미 감은 거다, 이거. 누군가. 스크류. 감았다고 좀 풀은 거예요. 아. 어? 샌들 한번 히트! 어이 형님 한 칸 하셨어. 어이 릴링 하셔. 계속 하셔. 그냥 계속 하셔. 계속 하셔. 계속 하셔. 이야 이거 아 조금 짧다. 형님 시원하게 확 들어왔어요 그냥? 아니요 그냥 살살 하다가 좀 걸렸어요. 와 다 있네. 와 진짜 많다. 다 와 있네. 5천 선사는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5대? 10대? 10대 정도는 떠 있는 것 같네. 와 진짜 사람이 낚시하기엔 좋은 날씨다. 여름에 오늘이 7월 13일인데
근데 항상 나가보면 사람이 낚시하기 좋은 날씨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히트! 정막을 깨시는 여성조사님. 아, 괜찮아. 오! 만쿨, 만쿨! 우와, 와, 만쿨, 만쿨! 만쿨님, 드디어! 히트! 어, 광어인가 보다. 광어다, 광어다. 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야, 한 방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금 안 돼, 소금 안 돼. 소금 안 돼. 휘어 있어, 휘어 있어. 왔어, 왔어. 45? 어, 5자 들려나? 표정이 이제 풀렸네, 만쿨님이. 아이고. 술 엉켰어요, 뒤에. 술 엉켰어요, 뒤에. 표정 지으. 오, 후미 히트. 또 오게 생겼네. 뜰채 뜨는데. 진짜 많이 건져간 거예요. 놀래미구나. 놀래미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모이는구만. 야, 아무 이유 없이 모이는 거야, 그냥. 설마 놀래미 한 마리 잡았다고 모이겠어? 야, 안 들려, 전화해봐. 후미 히트! 어, 아닌가? 사무장 히트했다. 야, 띵고 낚시대 히트했다. 야, 감아봐라. 어, 히트. 대박인데? 히트! 오, 크다! 마셨어? 와, 온기, 온기. 에이씨. 바닥이 투. 에이씨. 아까 제가 잡은 강어가 선보에서 처음 잡은. 어, 진짜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꽁꽁어를 지금 두 번 봤는데. 조항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번이 꽁꽁어들이 3회째인데 1, 2회를 시간을 못 냈어요. 그래서 이번엔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조항보다는 그냥 놀러 왔다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렇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런 게 확실한 이제 컬러가 잡혔는데. 껌모를 타면 그냥 마냥 즐거웠어요. 뭐 오늘도 그랬지만. 근데 조거가 아예 꽝이면 약오르지. 근데 다행히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니 뭐, 그러니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아이고, 거의 막판을 향해 치다르면 누구나 다 그런 말씀들, 그런 바람들 있지. 좋아. 와, 한 50m 풀린 것 같다, 진짜. 와, 이게 걸렸으니까 그렇지. 아, 진짜. 이게 뭐지? 두 마리 걸었네, 와. 두 마리. 이게 그냥 공이 앉아있으면. 아,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앉아보니까 되게 편하다. 다리도 덜 아프잖아요. 어. 근데 내가 여기를 못 벗어난다. 낚시가 참 쉬웠어요. 고기다! 오! 고기다! 오, 크다. 이것은 알아서 끊겨. 그렇지. 야, 씨. 나 진짜 허리 휘어지게 만들어, 이 새끼가. 또 히트요? 뒤에 히트. 광어다, 광어. 오, 1등이다, 1등! 와, 이런 1등 놓쳤네. 아이. 네, 염월 비밀. 무조건 50 중반만 넘어가면 1등이 그냥. 어. 65? 아, 1등이다, 1등. 1등. 57? 야, 6자가 안 돼? 오. 자, 시상식 할 때 난. 아, 시상식 할 때 난 그냥 가야 되겠어. 망쿨 장인님입니다. 최소 1등 하이웨이님, 마리스 1등 다니엘님. 다니엘님 오늘 광어 몇 마리? 오, 네 개는 1등이네. 아까 몇 마리? 50 안 됐어. 49인가? 망쿨 장인님, 한 번 더 들어갈까요? 예. 네, 오케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야, 진짜로 되게 심술맞다, 선장이. 야. 자, 한번 제역전 한번 기대해보면서 마지막 흘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백조기? 스페셜 장이다. 와, 씨. 내일 모레 백조기 가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고전을 많이 하셨어요. 어? 자, 그리고요, 입항하고 나서 출조점으로 꼭 가셔서 선물 더 받아가세요. 선물 다 아직 안 드렸어요. 자,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항해 입항해서 시상하는 것도 좀 잠깐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족족씨 구렁만 나오는. 내가 위에서 보니까 견적 잡으시더만. 그거 다 부족이에요. 부럭부럭. 다 부럭. 아침에 광 한 마리 잡고. 내가 58짜리잖아. 48이에요. 원래 1등이었는데. 끝나다 바뀌었어요. 아. 오전 내내 구박 받으셨거든. 전 동네 갖고 왔고, 채비 10개 이상 뜯겨먹고, 아이씨, 뒤돌아보면 맨날 밑걸림이야. 내가 오후에 딱 두 마리 잡았는데, 맨 막판에, 릴이 안 갈게요. 그랬더니, 57cm짜리야. 제가 보기엔 형님, 마지막 한 방 제일 크게 잭팟 터뜨리신 분은 형님이세요. 그렇지. 아, 내가 목이 왜 쉬었나 그랬더니, 아침에, 막 망클림하고 뒤에서 막 이해해가지고 목이 쉬었어. 그런 거 같더라고. 오. 체력을 다 뺐는데. 그러니까 두 마리밖에 못 잡잖아. 아유, 씨. 너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나 누구한테 뭐라 한 줄. 아, 재미나게 했어. 아, 그럼요. 옆으로 내려야 돼. 아, 그래도 뽕돌 없으니까 낫네. 확실한데 뽕돌 털려야 할 때. 맞아요, 형님. 내가 뽕돌 안 털려서 무거운 거였어. 아이, 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왜 또? 미끼 바꾸니까 내가 번갈아가면서 따라하느라고. 초콜릿을 어차피 하잖아요. 그 두께 더듬거든. 망쿨 장인님.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설정 진짜 저 이제 그냥 딱 건네드리면 되는 거지. 2등이 최소 아니야? 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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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늘 제일 큰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 무료 불렀단 말이야. 아, 최다오? 명 안 들고 왔지? 명 안 가져왔지. 아, 그럼 악수하면 되겠네. 이걸로 받아, 그냥. 자, 무료 수석권. 잠깐만요. 축하드립니다, 무료 수석권. 여기, 여기, 아니, 여기 보시. 아, 최소 진짜. 제일 작은 거. 아, 올라가시죠. 최소가 뭐야? 이거 태블 박스야?
맞아, 죄송. 태클박스. 요거 박스 전체. 아이씨. 커플들 모닥이네. 맞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야, 씨. 자, 세트입니다, 세트. 아, 오늘 제가 이거 탔어야 되는데. 제가 저걸 탔어야 되는데. 가보상, 파이어 버스. 가보상, 울어, 울어, 봤지? 이거 다 내 건데, 나 그런 거 절대. 자, 동갑내기, 나래 칠선이 되세요. 너 제일 무료 수업권 있잖아. 아, 야, 야. 축하드려요. 이거는 아, 오늘 즉석에서 나온 잭돌리네. 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 내시고 바로 받아가시는 거 아니야? 아니, 추첨해서, 추첨해서 제외하셔야지. 좋은 취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루 경품이 소소하지만 모두 다 만족하실 수 있는 껌모데이 행사였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